제목이 멋지다고 해야 할까요? 좀 과하다고, 지나치다고 해야 할까요? 하면서 올려주신 영상인데요. 어떤 영상인데 멋지다, 지나치다? 도대체 어떤 영상일까요? 아, 라이더 분들이 온몸에 칭칭 둘렀네. 예, 온몸에. 지금 온몸에 저렇게 칭칭 둘렀어요. 예. 왜안 되지? 뱅글뱅 돌면 안 되는데? 네. 나중에 그렇게 한번 봤어요? 아까 이렇게 칭칭 두른 분들을 봤어요? 근데 저거 생각보다 잘안 보일 것 같은데? 3주 후에 그분들 또 만났대요. 지나간다. 저기. 네. 저렇게. 아, 저게 잘 보이나요? 어떤가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 저게 팔에 이런 데 있으면 자기 눈에도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라이더 분들한테 좀 불편을 줄 수도 있어. 번쩍번쩍번쩍 하면은. 예, 이렇게. 예. 번쩍번쩍번쩍번쩍 하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아, 예뻐요. 예쁘다는 분도 계시고, 정신 사납던 분도 계시고, 요란하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예쁘다. 예쁘다는 분도 계시고요. 가까이선 눈부시고, 멀리선 잘안 보일 것 같아요라는 분도 계시고요. 아, 나이트클럽 생각나나요? 지나가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 사나워요? 이거, 저거는 배터리 없어도 자동으로 되나요? 뭐 있어야 되겠죠? 예, 뭐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얼마 전에 마녀님, 작년에 마녀님께서요, 한 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 방에. 저기 마녀님 오시네요. 마녀님도 자전거, 네, 라이딩 좋아하세요. 자, 조그만 후레쉬를 비치는 거예요. 자동차 불빛 아니에요. 조그만 후레쉬 비치, 저기 보세요. 이렇게. 전광판을 입고 오시네,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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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m, 400m에서 보입니다. 어느 게더잘 보일까요? 아까 막 번쩍번쩍번쩍 하는 거하고. 저는 이 반강, 마녀님 반강 점퍼를 입으셨는데요. 반강 조끼가 더 선명하고 더 멀리서부터 잘 보이고, 그 다음에, 네, 저 눈뽕 아니에요. 눈뽕 아닙니다. 제가 지금 또뭘 생각하고 있느냐? 헬멧. 아, 지금은요. 여러분들, 아까 그 파우치 있죠? 파우치. 파우치 어디 갔어? 없네? 파우치.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파우치 말고. 이거 모자, 모자, 모자. 이 뒤에 달리는 모자. 그걸 탈부착에 떼갖고요. 그걸 갖다 씌워보세요. 자전거 이 헬멧에 딱이에요, 딱. 코딱해서 뒤로 갖다 끈을 딱 당기면은 그럼 딱입니다. 예. 근데 제가 자전거 헬멧, 오토바이 헬멧에도 반강을 커버를 씌우는 그거를 지금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반강 조끼 입고 헬멧에서 쫙 쓰고 그러면은 머리 잘 보일 거 아니겠어요? 또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그 매직 반강 망토로 뒤에 그 배달함 거기에 딱 두르고 그리고 헬멧에다가 딱 반강 쓰시고 그러면
끝내주겠지. 이만한 헬멧 번쩍 번쩍. 아마 올 추석 전에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완성될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다 취향은 다 다르시겠죠. 이 반광 조끼와 또 아까처럼 번쩍번쩍 어느 게 더 좋은 그건 개인의 취향인데요. 반광 이 조끼 제가 직접 실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400m에서 선명하게 보입니다. 빛만 받으면 조그만 손전등 요조등이에요. 요거 요만한 손전등 요걸로요. 요걸로 비치면은 요걸로 400m에서 네. 저기 사람 전광판 옷 입었구나. 예, 요걸로 보입니다. 요걸로.